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축 7만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고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르른 잎사귀로 가득 차야 할 콩밭이 수분기 하나 없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 태풍 피해를 입은 데다 35도로 넘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앞으로 더 이제 가뭄이 심하면 이제 지하수가 없을 때는 농가 못 짓지 이제 그대로 고갈되는 거지. 축산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들은 대형팬을 가동하고 안개 분무까지 실시하면서 내부 온도를 낮추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전남 곳곳에서 가축들의 폐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모두 7만 4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닭과 오리뿐 아니라 돼지도 190여 마리가 땅에 묻혔습니다. 설비를 해서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37도 폭염이 계속되면은 그래도 닭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 뭐 대책도 좀 어떻게 방문을 해야 되는데. 기록적인 가마솥 폭염에 논밭에 농작물은 말라 타들어가고 폐사하는 가축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